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집힌 채 주유소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휴게소로 진입하던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복되더니 빠르게 미끄러지면서 주유소 안쪽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청계 휴게소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주유소 시설물과 추돌하고도 계속 미끄러지던 차량은 휴게소를 빠져나가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힌 뒤에야 멈춰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목재 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짜리 공장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엔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탐보터널 근처에서 25톤 차탁성 화물차가 앞서가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탁송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앞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